저는 디자이너이자 작가 그리고 노마드록이라는 출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 미디어의 대표 오시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캐주얼 출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네. 혹시 독립출판이라는 단어는 그럼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거의 대부분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마 한 3년 전쯤이었으면 이 중에서 그래도 몇 분은 못 들어봤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캐주얼 출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출판이나 개인이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 책이죠. 네,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저는 이제 출판이란 것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고 즐겁게 이제 책을 냈지만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 대부분 디자인 일을 했어요. 디자인 일 중에서도 거의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좀 신생 기업들의 그런 뭐 디자인들, 뭐 프린팅이나 아니면은 웹이나 뭐 UX 이런 디자인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또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어요. 네, 이 영화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이분이 어떤 여자를 구해주면서 책을 한 권 줍게 돼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이 책 속 주인공,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의 삶에 매료가 돼서 이제 원래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리스본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삶의 흔적들을 찾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 이 책 속 주인공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 책 속 주인공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족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은 50권밖에 안 뽑은 책인데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어떻게 책을 50권밖에 안 뽑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뽑았던 그런 책은 이제 기성출판에 가까운 책이었는데 보통 기성출판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인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쇄를 합니다. 이제 작가는 원고를 넘겨주고 출판사에서는 인쇄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인쇄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보통 그때 인쇄 건수가 3,000권, 4,000권, 5,000권, 그래서 2,000권에서 5,000권까지 거의 1,000권 단위로 그렇게 인쇄를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50권을 뽑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보다가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독립출판이란 단어를 이때 처음 들어본 건 아니고 예전에 아무도 내 책을 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야지 하면서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독립출판의 개념보다 약간 자비출판에 가까웠는데요. 자비출판은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기성출판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인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난 독립출판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출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내 책을 읽고 나를 저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권의 독립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첫 책이 한 3년이 걸렸다면 두 권의 독립출판은 한 3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는 사진집이었고요. 하나는 이렇게 제가 책을 만들었던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작은 에세이 그리고 사진집 이렇게 두 권을 내서 정말 소량으로 인쇄를 해서 조그만 이제 서점들에 입고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그걸 보고 찾아오신 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사람들하고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동안 또 고민을 하다가 이런 책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만들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까지는 굉장히 또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출판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우리끼리 놀자, 재밌게 놀자라는 생각으로 북콘서트라는 것을 좀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추가로 이렇게 세트로 이제 같이 해보자 하고 제 개인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열심히 좀 디자인을 해서 올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맨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정말 그냥 허접하게
정말 그냥 이제 간단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사실 안올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딱 소수 정해 8명 하고 올렸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딱 8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때부터 급하게 또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첫 수업을 하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1년 반 전부터 첫 수업을 하고 지금까지 그 수업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나도 스타트업을 해보겠어. 나도 재미있는 사업을 해보겠어. 이렇게 시작하고 열심히 했던 것은 다잘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주말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도 점점 스케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노마드 로그라는 이름입니다. 노마드는 디지털 노마드 할때 노마드이고요. 로그는 블로그 할때 로그예요. 그래서 LOG라고 이제 치시면 통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기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기록들을 모으자. 혹은 뭐 떠도는 사람의 기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록들을 모으는 떠도는 기록의 종착역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요즘 저희가 또 기록을 하고 기록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서 그냥 내가 난 책을 쓸 거야 라고 책상에 앉아서 나의 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체크인이 되잖아요. 핸드폰이나 그런 것도 기록이 되고 혹은 영수증 같은 것도 기록이 되고 저희가 매번 간단간단히 올리는 SNS도 기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기록의 표현 방법들이 글과 영상, 사진, 뭐 체크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의 표현 방법들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이나 노트가 아니라 지금은 뭐 유튜브, 각종 기록 어플, 뭐 블로그, SNS 이런 걸로 굉장히 다분화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매 순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록들을 한번 이렇게 모으고 책으로 내보면 정말 나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것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독립출판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5주 동안 이런 다양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책한 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기획. 이 책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목차를 설정하고 그리고 과제 정도를 미리 잡는 일이에요. 근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내가 이 5주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주제. 그렇게 조금 줄여서 주제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내 인생을 막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 인생 속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여행도 너무 많다면 그 중에 어떤 도시들이라든지, 이 정도로 주제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목차가 굳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독립출판은 약간 불친절한 책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약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주제에 내용들의 뼈대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도시별로 잡아도 되고, 1막 2장 잡아도 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쓴 시들이 있다면 시 제목을 이렇게 쭉쭉쭉 나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나중에 지으셔도 되지만 일단 뭐 과제 정도는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내가 진짜 책을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개 방식을 설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전개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글만 있는 책을 만들 건지 아니면 글 사진 이런 것을 에세이식으로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은 사진집을 만들 건지 일러스트를 모은 그런 그림집을 만들 건지 이런 내용의 전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통일성 있게 주제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으시고 조금 더 고치셔서 그것을 이제 얼기설기 설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개 방식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교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의 형태를 결정하시는데요. 이제 책의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만 가도 책의 형태가 정말 많잖아요. 뭐 작은 책, 긴 책, 큰 책,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글이 많다고 해서 꼭 두껍고 큰 책을 내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글이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얇은 책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형태를 구경을 하시고 내가 내고 싶은 책을 그런 판형과 판형이라고 하면 이제 크기겠죠. 이제 크기와
이제 뭐 원하신다면 그런 두께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형태를 대강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 속에 모은 자료들과 사진이나 글 등을 이제 넣어주시는 단계가 바로 제작과 디자인 단계입니다. 편집 단계죠. 이때는 뭐 본문과 표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있고 이런 뭐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고르고 뭐 제본 방식을 고르고 컬러 여부를 고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인쇄를 하시는데요. 보통 독립출판의 경우에는 소량 인쇄이기 때문에 디지털 인쇄를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디지털 인쇄 회사들 중에서 이제 가격 견적을 내보고 내 책은 얼마가 나올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다 칸을 입력하시면 가격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5만 원밖에 없는데 다섯 권 하니까 5만 천 원이에요. 그러면 네권 하셔도 돼요. 네, 네 권으로 바로 낮추시면 가격이 딱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쇄를 맡기시고 디지털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책만 내는 것보다 뭐 엽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굿즈들, 그런 굿즈들도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책과 맞는 그리고 나의 브랜딩을 할수 있는 그런 굿즈들을 같이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내가 낳은 이 책을 이제 판매하고 유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배우고요. 이제 저희는 유독 특별히 오프라인 행사나 북콘서트 같은 것을 좀 힘을 들여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콘서트를 짠! 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책을 파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놀라운 건 이걸 다 5주 안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시면 굉장히 빠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책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재미있는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아는 개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또 저는 디자인을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좀 디자인을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판매 및 유통이 있었는데 그냥 알려주고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작은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서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실제로 책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서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출판 책들도 요새는 유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많은 방법으로 유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동안 즐겁게 책을 만들다가 제가 지친 거예요. 정말 이름처럼 노마드처럼 매번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매번 옮겨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지쳐서 여행을 잠깐 다녀왔어요. 네, 이곳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쉬고 와야겠다 하고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근데 어차피 나는 작가님들 책도 들고 갈 거고 거기서 책도 읽을 거니까 독립출판물들을 많이 취급하는 서점들을 이제 다녀봐야겠다 하고 이제 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습니다. 제주도 뭐 독립서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치니까 그렇게 많은 서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강 체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편안하게 써야겠다 하고 계획을 이제 다 짜고 나서 누웠습니다. 이제 누우면 이제 스마트폰을 하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태그를 걸어서 한번더 찾아봤어요. SNS 상에서. 근데 검색할 때 나오지 않던 정말 많은 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사람들이 책도 사고 많이 가는 거 보니까 나도 방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더 많은 서점들을 체크를 해놓고 제주도에 가서 그 서점들을 모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정말 놀랐던 건 제가 대표적으로 갔던 세 개의 서점들이 다 생긴 지 2주, 40일, 뭐 이제 가오픈 뭐 이런 기간이었어요.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점들이, 독립 서점들이. 그래서 갑자기 되게 많이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독립출판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서. 그때 마침 독립출판에 관련된 예능도 공중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출판과 기성출판 사이의 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인쇄 방식도 기성출판은 대량으로 하고 권당 가격이 저렴했다면 이제 독립출판은 소량으로 하되 권당 가격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체적으로 옵셋 인쇄도
뽑을 수 있는 채소 수량이 낮아지고 있고 디지털 인쇄도 그런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점들도 서점에서 취급하는 그런 책들이 독립 출판책 아니면 기성 출판책 이런 게 좀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개인 출판을 하고 독립 출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어떤 얘기인지 좀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독립 출판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럼 독립 출판을 하는 그런 곳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근데 그렇긴 한데 저희는 뭐 북구서트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빡 붙는 거예요 뒤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온라인 서점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타트업 외주를 할 때 굉장히 재밌게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린 스타트업인데요. 린 스타트업 혹시 아시나요?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빨리 보고 시장성을 빨리 검토하고 그래서 고칠 것을 또 빨리 고치거나 아니면 뭐 빨리 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서비스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자기 책을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약간 린 스타트업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책을 써보고 한 권만 인쇄를 해도 되기 때문에 한 권을 써보고 또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그 다음에는 10권을 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50권을 내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단 뭐 독립 출판이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리뷰를 받고 북구서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모임을 통해서 또 내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그런 뭐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줄여서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책을 만들었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테스트용으로도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격식 없이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단어가 캐주얼 출판이었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까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가 쓴 것 같아요, 처음.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그런 작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뒤에 플랫폼. 네. 단순한 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책뿐만 아니라 와인을 먹으면서 책을 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굿즈들도 이렇게 하고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목적은 책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책과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고 있고요. 그리고 책들도 점점 다양성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뭐 총회 같은 것도 하고 나름대로는 제가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이런 콘서트를 하는 공간도 매번 찾아다니고 있어요. 도장 깨기처럼 여기서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판넬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꽃이랑 전구 이런 걸 해서 여행 느낌이 진짜 나는 그런 이제 전시를 하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에서 100권 정도? 네, 80권 정도는 넘는 그런 다양한 책들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좋은 이제 행사가 있다면 강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점에서 이런 책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저희 이제 같이 만든 책들. 심지어 유튜브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필사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 저희가 이제 만든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고 생각나는 영화를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렇게 함께 보기 좋게 즐겁게 저와 달리 같이 책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중간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신의 그런 기록을 이렇게 출판하려고 할까?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라는 고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니면은 뭐
내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책을 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그쵸? 읽어보고 싶죠?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가지 않아요? 네. 관심을 포함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리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손에 쥐어지는 책입니다. 나의 이야기. 나를 되돌아보면서 쓴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 책 한 권을 쥐는 거고, 뭐 이 책을 또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더 있겠죠. 그리고 같이 책을 만들었던, 혹은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내 책을 매개체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뭐 내 책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내 책을 읽어보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리뷰해주고 이런 관심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사실 지금 세상에서 얻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특히 뒤에 두 가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냄으로써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고 교류하는 거죠. 제가 책을 같이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만났어요. 뭐 학교를 합격했다거나 회사를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꼭 내고 싶었던 출판사를 만났다거나 여기서 프로토타입 같은 샘플 책을 만들어서 그런 출판사에 가져가서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 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정말 많은 해프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다 모아놓지 못했고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발견과 교류 이것과 관련된 이제 두 개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책을 출판한 후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나에게 기록이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록함으로써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반성하게 되고 나의 의미를 찾게 된다. 사실 이렇게 회사를 홍보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꼭 저희랑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록을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해 보면서 이런 다양한 말씀드렸던 리워드를 인생에 한 번쯤 얻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의 기록을 보여주세요 였고요. 저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건 디자인 작업이에요. 거의 모든 회사의 디자인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북콘서트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것만 일단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아주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짧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록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달과 육펜스라는 써머신 몸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목표보다 과정에 맞춘 토스트기에 주목을 했듯이 그저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만 그림을 그렸던 그런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이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토스트기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네, 과정을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책의 내용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책 소개는 이 책의 저자가 폴 고갱이라는 그런 아티스트의 삶의 영감을 받아서
그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물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오직 그 열정만으로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가족을 떠나서 파리로 가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의 화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관찰하고 와주세요. 좀 감시하고 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 화자가 스트릭랜드를 보게 되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그림만 그리고 있는 스트릭랜드를 만나게 되고 그것에 또 제 생각에는 매력을 느껴서 계속해서 스트릭랜드를 관찰하며 쓰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일 것 같은 책일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읽고 싶은 책입니다. 나만의 기억이 기록의 힘을 빌려서 아주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는 일. 상상만 해도 아주 짜릿할 것 같은데요. 살면서 나만의 기록 작품 하나씩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다음 시간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